She swam farther than I could ever see. Sat al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우입니다. 오늘은 오로라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오늘 사용한 제품들은 제가 만족도 100%를 느낀 최고의 제품들이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보시면서 예쁜데 저거? 생각 드시는 분들은 영상 뒷부분에 세 번째 연우 상점 공지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자신감 뿜뿜 느낀 제품들로 준비한 오로라 메이크업 우리 같이 볼까요?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거 윤광 픽서를 한번 뿌리고 갈게요. 이거 오로라 픽서는 보면 오로라 생기는 거 보이죠? 되게 예뻐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두 가지 섞어 쓸게요. 얘가 좀 촉촉하고 이게 좀 매트하게 표현이 되는데 딱 섞어 쓰면 제 피부 표현에 맞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넓게 넓게 빠르게 핀 다음에 스펀지로 두드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은 퍼프로 두드리면 많이 남은 양은 스펀지가 흡수하기 때문에 딱 적당량만 커버가 가능해요. 아무것도 묻지 않은 퍼프로 두드리면 좀 뜬다 하시는 분들은 미스트를 촉촉하게 먹여서 좀 빠르게 터치하면은 화장이 안 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서 한 번 더. 저는 이 제품 촉촉해서 메이크업 전에 베이스로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이크업 후에 사용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광택감도 돌고 메이크업을 되게 깔끔하게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립밤을 먼저 발라둘게요. 충분히 발라서 각질이 불어날 수 있도록. 오늘 광은 많이 죽이진 않을 건데 아이 메이크업 할 부분이랑 좀 필요 없는 유분기들은 살짝 잠재워둘게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라인 쪽은 광을 잡아두는 게 좋겠죠. 바로 브로우로 넘어갈게요. 저는 헤어 컬러랑 맞춰서 어두운 색깔,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앞머리 위주로 그려줄 거고, 뒷코리는 최대한 넓게 빠질 수 있도록. 넘어가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두고 컬러만 채워줄게요. 베이스는 목련 엔딩. 손가락으로 발색해서 발색력을 좀 더 높일 거예요. 눈 전체에 넓게 넓게 펴발라주면 됩니다. 언더도 한번 발색. 그리고 음영 컬러인 라떼 한 잔으로 음영을 넣을게요. 이렇게 눈 뒷부분 위주로 발색을 해주고 자연스럽게 한번 왔다 갔다. 언더는 아까 올려놓은 이거의 범위에 맞춰서 좀 넓게 채울게요. 그리고 어둡지만 살짝 붉은기가 있는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 범위를 먼저 그려줄게요. 남은 양으로 앞머리 한번 쓸어주고 언더도 좀 깊게 속눈썹 뿌리 부분에 컬러를 얹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오늘 메이크업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부분인데 블링블링한 아이 메이크업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트윙글 밤은 입자가 정말 크고 반짝거리는 홀로그램 글리터가 촉촉하고 빛나는 눈처럼 연출을 해주고요. 눈에 발색하면 진짜 쫀쫀하게 밀착이 되는 밤 타입 착붙 글리터예요. 그리고 잘안 떨어져서 유지도 굉장히 잘 된답니다. 일단 아이 메이크업에서는 3호랑 6호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리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언더부터 그릴 건데요. 제가 글리터 브러쉬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보면 되게 촉촉해서 쉬머한 펄도 발색이 잘 되고 큰 글리터 입자도 바로바로 발색이 가능한데 보면 되게 뾰족하죠? 뾰족한 부분도 있고 넓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언더를 하는 이유는 약간 이 뾰족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언더에 브러쉬처럼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얇은 브러쉬처럼 최대한 옆부분을 세워서 이렇게 얹어줘요. 그러면 밤이 살짝 촉촉한 타입이라 이렇게 페이죠. 이 장밋빛 오로라가 트윙클 밤 중에서 가장 컬러가 붉고 조금 진하게 발색이 돼요. 그래서 여기 애교살 포인트로 사용하면 되게 예쁜 컬러고요. 이번엔 장밋빛 오로라를 좀 넓게 브러쉬에 발색을 해서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발색을 해줍니다. 쌍꺼풀 라인 위로 올라와서 감을 때더 블링블링 할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묻힌 거 뒷부분으로 살짝 블렌딩. 그리고 이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휴지로 지우는 것보다 리무버나든지 클렌징 티슈로 지워지면 더잘 지워져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번 트윙클 밤에서 제 최애 픽인 꽃빛 오로라 사모 컬러를 사용을 할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닦은 브러쉬에 넓게 펴발라서 이거는 중앙에 포인트를 만들 거예요. 얘는 6호보다 조금 더 화이트한 톤이 많이 돌아서 반짝 할수 있는 효과가 많이 나요. 그럼 아까보다 훨씬 더 블링블링하고 촉촉한 눈매 연출이 됐죠? 제가 글리터 발색할 때 섀도우 스펀지 팁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촉촉해서 펄을 되게 잘 잡고 표현을 조금 더 예쁘게 잘 해주더라고요. 이걸로 이따가 하이라이터 바르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그리도록 할게요. 아이라인은 앞머리 쪽을 조금 더 정성 들여서 그려주고 꼬리는 살짝 길게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더 연한 컬러로 이렇게 아래 한 줄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살짝 언더 부분을 메꿔주고 이 부분은 조금 자연스럽게 브러쉬로 살짝만 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약간의 트임 효과를 준 거예요. 바로 마스카라로 그냥 꼼꼼하게 한번 컬링을 하도록 할게요. 그 블러셔는 좀 짙은 컬러를 사용을 하고 발색을 골고루 털어서 조금 아래쪽에 가도록 발색을 할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펴바르기. 그리고 턱도 한번 해주고 자연스럽게 코 밑에도 살짝 쳐줄게요. 남은 컬러로만 하면 별로 크게 발색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은 하이라이터 사용할 건데요. 여러분, 이번에 이거 하이라이터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착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바르는 것도 예쁜데 눈 앞머리 이렇게 애교살에 바르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이 글리터 브러쉬로 이런 쉬머한 펄감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글리터 브러쉬에 발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눈 앞머리가 이쪽이 뾰족하잖아요. 그럼 뾰족한 쪽에 맞춰서 여기를 그럼 보시면 아까 얘보다 조금 더 화사하게 표현이 됐죠. 여러분도 이 하이라이터는 눈앞에 한번 꼭 발라봤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예쁘죠? 눈 앞머리 이렇게 발색을 했고 그냥 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저는 여기도 발색을 합니다. 진짜 이 브러쉬도 잘 나왔어요. 만족 만족. 그리고 저는 하이라이터 여기 코끝에 하는 걸 좋아해서 코끝에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 한번 묻혀서 그냥 자연스럽게 쓸어줄게요. 여러분 어떤가요? 이렇게만 봐도 하이라이터 발색력 진짜 좋은 거 보이죠? 발색력도 예쁘고 광도 너무 예뻐요. 완전 만족. 그리고 오늘 립은 촉촉하고 글로시하게 연출을 할 거예요. 틴트는 쉬머한 펄이 들어있으면서 한 번만 발라도 반짝반짝하고 컬러 구성도 데일리 립으로 잘 뽑았고요. 글로우는 제 인생 립 글로우인데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오로라 코랄 제품을 이립 라인에 조금 더 넘어서게 컬러 발색을 해줄게요. 이렇게 제 립보다 조금 더 넘어서게 두껍게 발라줬고 레드 립 바르도록 할게요. 얘는 살짝 다홍빛이 있는데 워낙에 화사한 컬러라 쿨톤 분들도 올리시면 화사하게 연출이 될 거예요. 보통 이렇게 펄이 들어가 있고 글로스한 제품의 틴트는 금방 건조해지고 입술에 각질이 되게 많이 뜨잖아요. 여기 가운데 몰려서.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이 틴트는 오일 보습이에요. 그래서 이 촉촉함이 되게 오래 유지가 되고 펄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세밀해요.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요. 이렇게 틴트 하나만 발라도 되게 탱글탱글하게 연출이 된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글로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 립글로우를 사용할 건데 진짜 여태 제가 사용했던 립글로우 중에 이게 최고예요. 제일 좋아요. 진짜로. 진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볼수 있는 립글로우예요. 작년부터 이게 글로시한 립 표현이 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거는 바르면 사진에서 그 글로시한 탱탱함이 딱 보이는데 끈적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바르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글로스 제품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특히 이 제품이 진짜 편안한 텍스처예요. 입술에 발랐을 때. 끈적임 부드럽게 이렇게 바로 음파음파도 가능하고 다른 립 제품에 이렇게 틴트 바르고 레이어링도 되게 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활용도도 되게 높고요. 단순 글로스가 아니라 트리트먼트 기능이 있어서 입술에 영양감도 줄수 있습니다. 진짜 최고. 보면 이렇게 오로라 같은 펄이 살짝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입에 좀 바르고 사진 찍으면 입술만 찍으면 바로 감성 사진 겟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진짜 제가 저 믿고 모두가 써봤으면 하는 제품이에요. 기존의 글로스들 좀 불편했던 것들이 다 개선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로라 에디션으로 진행한 오로라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나요? 제품도 진짜 빼놓고 하나도 없이 너무 좋죠. 이 에디션은 2월 1일 공식 런칭을 하고요. 이달의 사자 에디션이라서 아마 한정으로 진행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메인 모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보 찍을 때도 이 에디션 제품들로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촬영장에서도. 그리고 제품이 너무 좋고 제가 모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느 상점으로 좀 제가 좀 땡겨왔어요. 좀더 좋은 구성으로 드리려고 하고 조금 더 빨리 사용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에디션의 메인 제품들만 모아서 구성을 해봤고요. 이렇게 립글로우, 아 립글로우는 무조건이죠. 그리고 하이라이터. 대박 좋다고 했잖아요. 트윙클 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메인 제품이니까.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3호 컬러가 예쁘고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3호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총 여느 세트 28,000원이고요. 무료 배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세트 구매할 때 이거 꼭 빠지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여느 상점에서 구매하실 때 그냥 브러쉬도 공짜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클렌징 워터도 같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제가 공식 런칭일보다 좀 많이 땡겨서 가져온 제품들이라 완판이 되면 추가 입고는 없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여느 상점 오픈은 오늘 저녁 6시에 오픈을 하고요. 여느 상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이신 분들은 링크가 함께 카톡으로 갈 거고 아니신 분들은 친구 추가해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요. 영상 더보기란이랑 인스타 링크에 다 걸어둘 거니까 그쪽 통해서 구매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여느 상점 공지와 오늘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